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장애인 스포츠 축제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회가 정상 운영됐는데요. 그때가 온 현장 소식을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 선수들의 꿈의 무대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지난 24일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9일 시작된 전국장애인체전은 역대 최다인 9,322명이 참가한 가운데 31개 종목의 경기가 울산종합운동장 등 40개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대회는 3년 만에 정상 운영되는 만큼 개회식과 폐회식을 포함해 경기장 대면 관람이 허용되는 등 모두와 호흡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대회 현장에서는 286개에 달하는 신기록이 쏟아지는 등 장애인 체육의 미래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울산 장애인 체전에서 장애인 체육 발전과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긍정의 기운과 희망의 에너지를 가득 안고 다음 대회를 잘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폐회식 현장에서는 선수들의 도전을 되새기는 축하 공연과 함께 다음 개최지인 전라남도에 대회기를 전달하며 다가올 대회를 기약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선수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로 꿈을 키우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신인 선수들의 활약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박성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6일간의 열전이 펼쳐진 전국장애인체전. 어느 때보다 선수들의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신예 선수들이 높은 기량을 선보이며 화려한 데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 중심에 2006년생 동갑내기 김윤지 선수 그리고 이정수 선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김윤지 선수는 수영 종목에 출전하며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를 따내는 높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김윤지 선수는 장애인 동계체전에서 노르딕스키 3관왕에 오르며 신인 선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신인 선수상을 따내면서 역대 최초로 동일년도 동학의 신인 선수상을 석권하는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운 좋게 되게 하계 캠프, 2001년에서 하는 하계 캠프 거기 오라는 제안을 받았었어가지고 거기서 되게 다양한 스포츠를 많이 접목해봤다. 앞으로도 수영이랑 노르딕 같이 하고 싶어요. 배드민턴 종목에 출전한 이정수 선수도 앞으로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수영선수로 활약한 이정수 선수는 중학교 1학년 시절 배드민턴으로 전향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신인선수로 발탁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자단식 SU5에서 은메달, 남자복식 SU5 통합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배드민턴 라켓에 공이 맞는 소리나 이런 느낌, 감각적인 게 좀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나 뭐 부담감은 좀 컸지만 앞으로도 제가 많이 클 거라는 뭐 그런 성과도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간절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신예들의 성장이 돋보인 장애인체전. 이번 대회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은 새로운 선수들의 등장에 많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또 주목해야 될 점들은 신인 선수들의 약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체육이 좀 기대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체전 데뷔전을 마친 두 선수. 이들의 꿈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선수가 먼저 되고 싶고 더 열심히 해서 패럴림픽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금 첫 국가대표인 만큼 국가대표에서도 세계 선수권 대회나 국제 대회를 나가가지고 좀 성과를 이뤄내는 게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운동할 테니까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신예 선수들. 앞으로 장애인 체육을 이끌어갈 새로운 바람에 모두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제10대 공동대표단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총 5명으로 꾸려졌으며 김영일 공동대표가 상임 대표를 맡기로 했는데요. 정두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권익 증진과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 단체들의 연대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단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1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치임식을 열고 10대 공동대표단의 활동을 알렸습니다. 공동대표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최공렬 이사장,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증건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만큼 장애인들이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당당하게 목소리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한국장총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족할 때는 책망해 주시고 어려울 때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대 공동대표단은 시대에 맞는 장애인 권유공호 역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공식 임기는 2025년 9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돈입니다. 장애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딩 챌린지를 통해 빈곤 국가에 식량을 조달하고 멸종위기 동물을 구하는 등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청소년들을 박성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25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SK텔레콤과 함께하는 2022 SK텔레콤 장애청소년 코딩 챌린지 대회를 열었습니다. 코딩 챌린지 대회는 1999년 장애청소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통신기술 관심과 이해 증진을 위해 정보검색 대회란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지난 2016년 ICT 메이커톤 대회로 이어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로서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코딩 챌린지 대회로 탈바꿈했습니다. 청소년 코딩 챌린지 대회는요, 저희 장애인 청소년들에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코딩 관련 기술을 이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역량 증진을 위해서 경진 대회로 펼쳐지는 대회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전국 특수학교 29개 교재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딩을 활용해 멸종위기 동물을 구조하고 빈곤 국가에 식량을 조달하는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복지TV와 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복지TV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협력 관계를 위해 손을 맞잡습니다. 지난 25일 복지TV 공개홀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는 복지TV 최규옥 회장과 박마루 사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과 연민호 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복지TV는 방송법에 따라 공익적 역할을 하는 장애인 복지 채널로 인정받아 전국에 의무 전송되고 있으며 장애인신문, 웰페어뉴스와 복지미디어그룹을 이루며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단체로 복지발전에 역할을 하는 한편 세보람과 소셜포커스 등 매체를 통해 사회변화에도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복지TV와 소셜포커스의 정보교류와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협력을 함께 하게 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하나 서로 이게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뛰는 오늘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앞으로 장애인 복지의 발전은 굉장히 나는 진일보하는 형태가 되어갈 것이다 확신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방송과 홍보 또 조직 사람이 결합되면은 굉장한 상상 이상의 무서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조직과 언론의 특성을 강화해 영향력을 확장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인생에 있어 결혼식은 소중한 순간이죠. 하지만 그동안 결혼식을 하지 못했던 부부들을 위해 시민들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 현장에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2일 양주시 남면 경기 에이블 아트센터에서는 특별한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정말 뜻깊고 의미 있게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감동이었고 함께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고 이런 경제인들이 많이 동기부여되고 발굴돼서 따뜻한 사회가 보다 빨리 대한민국에 또 지역사회, 또 문화로
정착되고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경기 에이블 아트센터가 이번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무료 결혼식으로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과 가족에게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소원 풀렸으니까 하여튼 오늘부터는 너무 그러니까 더 힘차게 더 기분 좋게 사시고 항상 건강하시게 앞으로 멋지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삶 속 간절한 소망 중 하나, 아름다운 결혼식. 그러나 꿈꾸는 것도 어려웠던 시민들을 찾아 최고의 신랑 신부로 모셨습니다.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대상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로 준비했습니다. 장애인분들은 일반 예식홀에서 웨딩을 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공간에서 그분들만의 특별한 예식이 늘 진행된다면 저도 하는 내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기쁨과 행복은 우리 삶 속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된 이웃과의 따뜻한 동행. 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계속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위한 가을밤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정은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지난 20일 경기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보훈가족,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가족 120명을 초대해 가을밤의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코미디, 마술을 곁들인 음악회, 이 시간은 오로지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획했습니다. 가을밤의 행복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이 자유와 평화는 누군가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미래 세대 그리고 소외된 계층과도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누려야 될 사회적 가치입니다. 이 사회적 가치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단체, 기업단체가 함께 완성한 가을밤의 행복은 자원활동가들의 손길, 후원기업들의 저녁식사 대접과 풍성한 선물, 그리고 예술가들의 빛나는 재능으로 빚어진 작품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과 함께 행복한 마음이 초대받은 이들의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제29회 장애인 사랑 나눔 축제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현이애나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한국장애인 사랑나눔협회가 신정훈의 파티홀에서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한데 어우러진 제29회 장애인 사랑나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장애인사랑나눔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자리로 올해 29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행사는 식전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나눔복지대상 시상식 5찬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상자는 한국장애인사랑나눔협회 중앙회장인 차상록 회장이 맡았고 박경기 아산시장은 제29회 장애인사랑나눔축제에 참석하게 돼 매우 기쁘다. 장애인 재활 및 봉사에 앞장서주신 수상자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장애인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무장애 도시 아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현예나입니다. 강원도에서 노인의 날을 맞아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전우주 기자가 전합니다. 따가운 가을볕이 내리는 횡성종합운동장에 강원도 시군별 참가 선수들이 앉아 있습니다. 경기장에 앉아 있는 선수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강원도가 주최하고 횡성군과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26회 노인의 날 기념식과 제10회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는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명성 강원도 행정부지사와 김명기 횡성군수, 이건실 대한노인회 강원도 연합회장을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 노인 등 1,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노인법이 빨리 제정돼서 지금 노후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1세대 가정들이.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고 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노인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은 노인 강령, 경로 헌장 낭독을 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 유공자 등 25명과 5개 단체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잘하겠습니다.
전윤도 우승한 삼척팀이 강원도 연합회장에게 우승기를 반환하면서 어르신 한마당 축제대회가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한마당 축제의 경연 종목인 댄스 스포츠, 건강체조, 에어로빅 경영대회가 펼쳐졌으며 노인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무대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동해 회원님들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일차인 21일에는 항공, 인바스켓볼, 협동 공태기기 등 여섯 화학 교류 경기와 전날 진행한 경연 결과 발표 및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열린 이번 행사가 모두가 노인의 날이 제정된 그 의미대로 노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전 세계 발효식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엑스포에 다양한 국가가 참여해 K-푸드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는 장이 됐는데요.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0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재개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발효 K푸드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부스들을 선보였습니다. 2019년도 이후에 발효엑스포가 오프라인으로 주최를 하게 돼서 너무 저희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감동스럽고요. 그리고 또 직접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오랜만에 나타나게 되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조금 더 나흘간 열심히 하고 내년에 또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었는데요. 그동안 도민들도 많이 기다리시고 그리고 참여하시는 기업들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엑스포 자체가 지금 행사의 규모를 키우지는 못했지만 안전하게 저희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 새롭게 선보이는 전시관인 해양수산관은 국내의 다양한 수산 발효식품 기업이 참여해 김, 젓갈, 박대 등 이색적인 수산물 가공식품들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수산식품 산업의 미래를 알렸습니다. 엑스포 이것도 처음 지금 한 3년 만에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발효식품도 너무너무 좋은 것도 많고 와서 보니 청국장도 맛있고 도라지청 같은 거 막 이것저것 좋은 것이 너무 많고 좋네요. 이 밖에도 국내외 식품 기업의 신규 시장 개척과 미래 식품 사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 상품들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발효식품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 산업의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 식품 산업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확장과 아울러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전북 익산시에서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에게 향기로운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0일간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국화축제는 국화향으로 만나는 자연과의 동행을 주제로 메인 장소인 중앙체육공원에 웰컴포토존, 국화향기정원, 친환경 테마존을 조성해 찾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작년만 해도 행사가 있어서 같이 왔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또 코로나 풀려가지고 이렇게 와이프나 아이들이랑 같이 오게 되었고 되게 기뻐요. 또한 특별 전시장에는 생명나무 빛조형물과 지역예술가가 참여하는 정크아트존을 시작으로 각종 대형 조형물과 다양한 테마를 활용한 전시물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올해로 19년째 운영하고 있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열리고 있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더 꽃이 화사하고 아름답게 펴서 그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좋은 축제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익산시에서는 봄부터 축제 연출과 민관이 협력하여 전국 최고의 국화축제를 기획했으며 축제를 통해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국화향으로 만나는 자연과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익산시를 아름다움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행사인 만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축제에 방문해 꽃향기 가득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이었습니다. 항공우주과학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주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우주항공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황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과학에 대한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제20회 전국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공운군 박지성 공설운동장과 파령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10만 명 이상이 참여해온 국내 최대 규모 항공우주 분야 청소년 과학축제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 주최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후원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 지역 예선에서 7천여 명의 경쟁을 뚫고 우수 성적을 거둔 초중고 학생 600여 명이 참가해 모형 로켓, 물로켓, 전동비행기, 고부동력기, 코딩 드론 등 다섯 종목에서 각각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 결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학 교수 등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상 등이 수여됐습니다. 누리호를 우주로 쏘아올리는 데 성공한 우주항공도시 고흥에서 우주과 꿈나무 청소년들이 우주항공에 대한 꿈을 펼치는 장이 열려 한국 우주항공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다계절의 아름다운 자연을 화폭에 담은 신혜숙 작가의 그림 이야기 개인전이 전남 도청에 마련됐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즈넉한 가을 향기가 물씬 풍기는 뒷동산의 풍경. 소복히 쌓인 흰눈을 배경으로 정겨운 시골 풍경이 화폭에 담겨 있습니다. 전남 도청 갤러리에서 그림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개인전 신혜숙 작가의 작품입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운 자연의 변화된 모습을 담은 작품들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장르의 그림들을 그려봤습니다. 연필화, 또 아크릴화, 수채화, 유화, 누드 크로키 이런 것들을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누구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저는 항상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거기에다가 제 인생 이야기를 더 섞어서 자서전 형식의 화집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신혜숙 작가의 작업실에는 자연과 풍경뿐 아니라 소재와 화풍이 다른 작품들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유화 특유의 두터운 질감과 맑고 투명한 수채화 등 장르에 안주하지 않고 오랜 시간 들이는 정성과 열정만큼 새로운 작품에 대한 고민도 게을리하지 않아 그 무게만큼 연륜을 느끼게 합니다. 작가가 2005년부터 붓을 들었더라고요. 기법도 좋지만 그 속에 정감이 있어서 더 노력하시면 아주 세계에서 유명한 화가가 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직 생활을 하며 젊은 시절부터 미술에 대한 소질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신혜숙 작가는 인물, 풍경, 정물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화풍을 넓히고 있습니다. 화폭 가득한 작가의 열정이 스며있는 작품들은 자신만의 빛깔과 짙은 향기로움으로 희망과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앞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와 청소년 코딩 챌린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러 대회와 행사들이 대면 행사로 정상화되어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들이 장애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어우러져 하나 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